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 우리가 유마경을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유마경이라는 경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으로 이거는 대승경전 가운데에 이 대승불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한 말이지 경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승경전과 과거에 말이지 수행불교는 무엇이며 이 대승불교와의 차이점이 뭔가 이거를 누누이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음 수행하는 것이 이게 근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을 밝혀서 그 밝힌 마음을 내 이웃과 내 부모, 형제, 가정과 이 모든 지역에 내 모든 인연들에게 참이 마음 닦은 그 공덕과 그 복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보시와 또는 말이지 원력이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기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행에 그렇게 원을 발언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를 않아요. 오늘도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러면은 무슨 수행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대승불교에서는 그 과거에 수행한 것을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소승을 바라보면서 명칭을 붙인 건데 처음 이 유마경은 말이죠. 대승불교를 가지고 아주 선창을 하면서 어떤 말이지 종교 수행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상에서 말이지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하면은 대승불교 문화가 이렇게 선창이 되고 대중화되고 그것이 불교의 부처님의 사상을 정통으로 이렇게 그 수행법을 세운 것이 대승불교의 꽃이고 불교의 꽃이고 또한 불교 수행의 한 획을 끊는 혁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은 대승불교가 없었느냐? 어째서 이렇게 대승불교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500년에서 600년 뒤에 이 대승불교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승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하던 불교는 그럼 무슨 불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 발달사라든지 불교 사상사에 대해서 조금 이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대승불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럼 왜 그러냐?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은 법문을 하시는데 근기설법이라고 했습니다.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은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셨지만은 또 대중적으로 딱 법문을 할 때는 부처님이 참 바른 정법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그러나 부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법문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도 지금도 인도에 가 보셔서 알지만은 또그 근기와 문화 수준이나 이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께서 그때 그때에 그 법문을 듣는 대중의 신심과 믿음과
그 지혜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 거예요. 그걸 근기설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전파가 이렇게 전해지고 또 뭐 교통이 좋고 말이지 이러면은 부처님의 그 법문이 근기설법이라도 이게 차츰차츰 이제 빨리 발전이 되고 하나의 통일점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렇지는 않지요. 전부 다 그 교통이나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제 수행자가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아주 낮은 설법도 하신 거예요. 그 낮은 설법을 해서 저 사람이 겁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그 물러서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그래도 이 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거기에 그 구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신심을 북돋워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부터는요, 그게 부처님이 정법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정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아주 수승한 수행자라든지 또 제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지혜가 밝고 성근이 있고 참 복덕도 좀 부족하고 말이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이 이 공부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지 복 없는 사람 마음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보지만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부처님이 아주 그 정법 상근 법을 갖다가 부처님이 또 설법을 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에 와가지고도 아직도 부처님의 정법을 알고 그 정법이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닦아서 그 탁하고 그 집착의 어두운 업을 완전히 단멸하고 소멸시키고 그 집착과 또 모든 말이지 애착에 대한 그 구함에 대한 말이지 그런 기복적인 그런 불교에서 탈피하는 사람이 지금도 21세기에 와가지고도 상당히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 거예요. 그만큼 이 불교는 결국은 마음 수행이다. 오직 유심법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병을 고치주고 마음의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이 해탈할 수 있게끔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끔 마음의 스스로 자기 자신이 평화를 느낄 수 있게끔 지혜를 발현시키 주는 부처님의 정법이요. 그게 대승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교통과 여러 환경 조건과 이 조치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법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불교 포교 교화가 잘 돼가지고 그 대승법이 이제 이렇게 많이 모든 확산이 됐는데 참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그냥 일반 말이죠 그 토속 신앙이라든지 또는 무당 불법이라든지 말이지 뭐 이런 것들이 말이지 뭐 점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교의 한 부분이고 불교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한 것이 지금도 그렇게 쭉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세기인데도 그렇게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소위 말해서 이 유마경을 설하는 유마거사가 살던 그 지역이 그나마 그때 당시에 상업과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정신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대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특출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 유마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유마일 소설경이라 할 때 경은 부처님만이 성인만이 붙일 수 있는 법문을 경이라고 하는데 이 유마의사도 부처님 법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그래서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유마경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유마의사가 이 그 당시에 그 부처님의 불법을 말이지 모두가 소승불교 그 이제 성문영각불교 이제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소승불교라는 자체가 나쁜 뜻이 아니고 대승불교가 이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공감을 가지고 확산시키자고 하다 보니까 상대 불교를 갖다가 소승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승 이름을 사실을 듣게 된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 수행법이라는 것은 오직 말이지 자기 혼자만이 마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수행을 해서 자기만이 열반에 이르고 자기만이 이고 등락하고 자기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그것으로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소승이라는 적을 소자 탈승자인데 작은 수레의 수행법이다 이 말입니다. 소승은 그러면은 대승은 뭐냐? 대승은 큰 수레인데 소위 말해서 기차와 같고 큰 배와 같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 부처님의 그 정법의 배를 타고서는 모두가 다 이고 등락할 수 있고 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뭐냐면은 그것은 소위 말해서 자의이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에서는 자기 수행만으로서 끝나고 다른 그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교화하고 포교하고 성불할 수 있게끔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승불교는 자의이타라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 그 자체가 말이지 수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말이지 남을 바로 이롭게 하고 남을 바로 그 지혜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이지 내가 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쁨을 한 몸으로 내가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이타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그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되는데 그 출발하자니까 기존적인 그 소승불교의 그 많은 사람 수행법 많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거대한 산맥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의사라는 분이 대단한 지혜가 발현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인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이지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대승불교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유마의사님만 그렇게 대승불교 운동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많은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했겠죠. 그런데 이 유마경에서 보시면은 처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불국품이고 우리가 방편품까지 했잖아, 그죠? 그럼 불국품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모였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비구가 8,000명이고 보살이 32,000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왜냐? 그때 당시에 비구가 8,000명이고 보살은 일반 제가자. 제가자도 될 수가 있고 수행을 해서 상당히 그 수행 지위가 높은 분을 또 보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보살이라는 명으로서 부처님 법을 들으러 오신 분이 3만 2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소승은 이미 법이 모든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대승법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번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불국품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많은 이제 그 장자의 아들들 보살들이 이렇게 제가자들이 모두 일산 그 뭐랍니까 이게 양산 우리라고 양산이라고 하는데 일산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500명이 다 부처님께 바치는 장면이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하나의 큰 일산으로서 하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방편품에서는 이제 그 유마의사님이 몸이 아프다는 그런 그 자기가 몸이 대단히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생각에 아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참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어째나 병문안을 한번 안 오시나 이걸 이제 마음에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부처님은 금강경에도 말했듯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아시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이 방편품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미 저게 유마의사를 찾아가서 병문안을 했는데 이 이제 이 제3 제자품에 이제 오늘 들어와서는 이제 모든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이제 부처님이 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유마의사의 병문안을 좀 갔다 오느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유마경이라는 경에서 10대 제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대 제자에 보면은 다 지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도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사리불이 나옵니다. 반야심경에도 사리자 사리불이 나오죠. 또 이 목건년이 나옵니다. 사리불이라는 것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지혜가 제일 뛰어나다고 해서 지혜 제일 사리불이요. 신통 제일 목건년이요.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문 제일 안안이요. 또 설법을 잘한다 해서 설법 제일 부르나 이렇게 해서요. 이 10대 제자가 유마경에 정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10대 제자 중에서도 가장 지혜가 뛰어났다 하는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그대가 유마의사를 찾아가서 병문안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자품을 잘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모두 합장합시다. 이제 원문은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때의 장자 유마일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런데 크게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어찌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윗문 한번 와주시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라. 합장 내리시고 그러니까 유마의사가 그 마음을 부처님에게 전한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전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그때 장자 유마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국품에서 그 부처님 법문하실 때 그 장자와 그의 아들 보적이와 500명의 그리고 또 뭐 3만 2천 또 이런 그 이제 제자들이 다 그 참석했잖아요. 그때를 그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법문 부처님이 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고는 이제 그때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마일에게 그대가 가서 유마일을 좀 병의문을 하고 오느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마일 거사가 부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여기 원문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라. 여기서 이제 대승법과 또 소위 말해서 소승법, 성문영각의 법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요. 공부를 하기는 하고 부처님 당시에도 10대 제자 중에 제젤이라고 들어가는 사리불도 이 대승법을 주장하고 대승법문을 듣고 대승법문을 하고 또 대승 수행을 하는 유마거사에게 어떻게 당하는지 이제 이 경문에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합장합시다. 부처님께서 유마일의 마음 먹음을 아시고 사리불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위문하여라.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사례어 말씀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저는 유마일에게 가서 병을 위문하는 일을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과거 일찍이 숲속에서 참선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유마일이 지나가다가 저의 참선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리불이여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이 반드시 참선은 아니다. 좌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좌선이라는 것은 삼계 가운데 여기서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내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계 가운데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좌선이다. 멸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멸정은 이제 여기 좀 제가 설명해드리지만 멸진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선정입니다. 선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온갖 모든 위를 나타내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좌선이다. 또 도의 법을 도법을 말이지 버리지 아니하면서 모든 범부의 일을 나타내야 하니 이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도 이 이제 모든 범부의 일을 나타낸다는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승불교가 이래서 이제 이 소승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교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의 일을 나타내야 하니 그것이 올바른 좌선이다. 마음이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밖에도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바로 법의 안목을 갖춘 것이 이것이 좌선이다. 모든 견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37가지의 도품을 닦아서 행해야 이것이 올바른 좌선이며 번뇌를 끊지 아니하면서 열반에 들어가야 하니 이것이 올바른 좌선이다. 만일 이렇게 좌선을 하는 분은 부처님께서 인가하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유마거사가 지나가면서 앉아있는 저를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때 저는 유마일의 이러한 말을 듣고서는 대답할 바를 몰라가지고 잠자코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유마일에 가서 감히 병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반드시 병문안을 가면은 유마거사가 법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합장 내리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문영각이 그때 당시에 참선을 하든지 뭐 좌선을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말이죠. 무슨 수행법을 하였느냐 하면은요. 구차제정법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승법에는 지금도 이제 남방불교를 말하는 겁니다. 남방불교 쪽에서는 구차제정법 수행 또는 이제 그것을 줄여서 사마타 정진과 입바사나 정진이라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차제정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차제라는 말을 들으면 아시잖아요. 아, 단계로 이렇게 수행에 들어가는 기구나. 그럼 몇 번이냐? 9번이잖아요. 그죠? 구차제정이니까. 그래, 9번인데, 여기에서 3개의 가운데에서 몸과 마음을 나타내지 않아야 하니 그것이 바른 자선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3개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개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게요, 욕계에서는 불법을 못 닦아요. 욕계가 뭐냐면은요, 욕망,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과 오욕락과 재물욕과 또 명예욕과 이런 것들을 잔뜩 갖추고 그것이야만이 그 모든 그 인품이나 또 인성의 사람의 본래 성품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마음 닦는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이제 욕계, 욕망에 또 이 색욕, 이성간의 색욕, 이 모든 것이 재물욕,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아만과 아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욕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고 그것이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절대 부처님의 선정세계, 선정은 아시죠? 정신이 딱 이렇게 고요하고 밝고 그러면서도 모든 그 마음의 평화를 가만히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이 선정인데 그 선정의 힘은 그 욕계의 생각과 그걸 가지고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항복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욕계의 업성을 항복을 받아야만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을 다 이래 보면은요, 이 욕계를 밑천을 삼고 이 욕계를 자기의 어떤 전체의 그 모든 살림을 지고 있으면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다니고 공부한다고 소리를 내고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절에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시겠지만은도 마음 닦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색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색계는요 모양을 갖춘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자기가 그 매몰되지 아니하고 물질 세계에 자기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물질 세계에서 자기가 좀 탈속해질 수 있는 성근과 그 나름대로 마음의 공덕성이 좀 갖춰진 사람을 갖다가 이제 색계에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욕계 색계가 다른 세계가 굳어지가 있고 변함이 없는 세계냐면 그건 아니에요. 마음을 잘 닦음으로 인해서 욕계도 그냥 한순간에 벗어날 수가 있고 색계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색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색계라는 것은 또 뭐냐. 그, 색계마저도 우리가 탁 이제 털어버린 건데 우리가 반야신경에 말이죠 오온이 개공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오온이 개공했다. 그 오온이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색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새끼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물질,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아니하고 탈속할 수 있는 사람, 몸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탈속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이제 굉장히 그 정신적인 자기 살림이고 정신 문화고 자기 내면의 정신 세계의 큰 이제 수행의 힘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고 있잖아, 그죠? 수상행식 색 다음에, 그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정신 세계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수상 느낌과 생각하고 또 거기에 업에 끄달려서 행하고 그리고 또 이 또 아르마리 시계 번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 수상행식이 정신문제인데 이 정신문제를 갖다가 무색계라고 합니다. 이걸 초월한 사람, 이 정신문제도 초월한 사람을 무색계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 구차제정법 수행을 갖다가 다 말하진 못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이것이 이 철학적이고 현란하고 이렇게 관념적인 수행이다 이 말이야. 실행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이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에게는 나는 이거를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탁 줄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줄여서 욕계는 우리 중생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런 욕망을 먼저 자기가 항복받아야 되겠다는 원력과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에 마음 공부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물질에 좀 탈속하고 욕심이 좀 덜한 사람이, 그러나 사람이 욕심 없이 또는 물질 세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요. 없는데 그러나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괴롭게 해주는 그런 그 업성은 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째 저 욕망과 욕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좋게 보면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진전할 수가 있는데 그 욕망이 상대와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의 자기 지혜의 욕망이 돼야 되지 자기만이 어떤 욕망 성취를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렇게 나쁜 생각을 업을 가지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 욕계와 색계 그리고 무색계라는 것도 이게 이제 결국은 온이 다 공한 것을 갖다가 반야바라밀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법의 발달사입니다. 그래서 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욕계는 아예 그만 쳐버리는 거예요. 욕계는 욕계의 마음 가지고는 마음 닦고 공부한다 소리를 하지 말아라.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의식주라든지 또 색욕이라든지 또 이 저 뭡니까 이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잔뜩 찌들려 가지고 여기에 집착해서 몸 벗어나는 사람은 아예 그 선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욕계는 제끼버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욕계의 욕망을 어느 정도 항복받은 사람은 색계의 물질 세계를 좀 초월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색계 선정이 있는데 색계 선정이 그 선정을 사선정이라고 그래요. 초선, 2선, 3선, 4선정 요 네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색계에 들어가면은 이 정신 세계도 이게 이제 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신세계의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 공무변처정이라 해가지고 공을 확실하게 반야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색적시공, 색이 공한 줄을 알았고 공이 또한 색을 함께 한다는 걸 이런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는 이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무변한 공덕을 마음의 공덕을 갖춰도 해서 공무변처정이라 하고, 그리고 또 아르마리가 있는데 그 아르마리 중생의 그 아르마리가 끝이 없는데 그 아르마리를 또 항복받고 또 그걸 소멸하고 그 생무변처라고 그러고, 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소유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 뭘 소유하느냐? 정신세계 속에서 번뇌 망상 일체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소유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무소유다 이 말이야. 무소유. 무소유라고 하니까 어떤 뭐 물질을 가지고 뭐 아무 차 자동차고 뭐고 뭐 돈이고 뭐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고, 마음의 번뇌 망상 집착 애착을 갖다가 전부 다 가지지 않을 정도로 애착에서 벗어나는 걸 갖다가 무소유 처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비상 비비상 처정 멸진정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소승법에 있어 가지고 구차제정법이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또 현리적이고 또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도 뭐라고 그러나 관념적이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너무 어렵고 뭐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하얗게 돼버려요. 그 이거를 제가 이 대승경전에서 요지가 그러면 뭐냐? 이 유마경이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이 대승불교가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포교화 시작이 된 게거든요. 그래서 유마경과 함께 또 대승불교 경전이 일어난 것이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 그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이지, 색계사선, 무색계, 뭐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이런 뭐 선정을 갖다가 몇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금강경도 대승불교와 이 소승불교의 그 저 뭐고 그 이어지는 그 징금다리라 금강경이. 그래서 금강경에도 소승의 그 수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 구차제정법을 다시 이걸 이제 그 바꾸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나함인데 이 아라한을 갖다가 그러면 대승수행에서는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수행을 대치를 했냐면은 대승수행에서는 이거를 간단하게 육바라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바라밀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을 저 뭡니까? 지혜바라밀, 또 저 뭐고 지계바라밀, 또는 보시바라밀, 또 이제 무슨 바라밀이지? 인욕바라밀, 그리고 정진바라밀, 또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있잖아요. 요것을 전부 다 뭐냐면은 이것은 다 모두가 이 실천 수행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마음만 자꾸 이렇게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유마거사한테 가책을 당하고 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리불은 세속이 시끄럽고 세속이 싫어서 그래서 깊은 산 중에 들어가가지고 홀로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으니까 유마거사가 그거는 너 스스로 너 자신만 고요하이 경계 없이 네 마음을 닦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대승법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내가 아울러 다 마음을 항복받고 그렇게 수행을 한 사람에 있어가 볼 때 대승법은
그렇게 말이지 그 숲속에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마그사는 그때 당시에 이걸 하면 좌선법을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 대승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계나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정신 마음색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오직 이거는 뭐냐? 마음을 관하는 한 일법, 관심일법이 모든 이 행을 다 총섭한다 이 말이야. 다스린다 이 말이야. 마음법이 전부 다 오직 상계면 상계는 유심이다 이 말이야. 마음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법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법은 마치 말이지 이 연꽃과 같다는 거예요. 연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도 아주 그 더러운 뭡니까 그 물에 살잖아요. 연못에. 그런데 우리 중생이 세 속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의 세계에서 사는 거는 더러운 연못에 사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똑같은데 거기서 홀로 독야 청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것이 물들미였고 그런 것에 매혹돼가지고 내가 매하지 아니하고 그걸 탐하지 아니한다는 그 물들지 않는 연꽃의 의미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승법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철염상정이다. 몸은 연못의 체지가 있지만도 항상 자성은 청정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이 연꽃이라는 자체가 꽃이 필면은 뭡니까? 꽃이 필면은 연밥이 같이 동시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닦으면은 닦은 만큼 자기가 이웃이나 친구나 도반이나 가족이나 이것이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불법의 마음으로서 닦은 마음으로서 베풀어야 되고 썰어 안아야 되고 모든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말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잘못하면은요 절에를 만날 다니면서도요 항상 그 자기 마음을 항복받을 생각은 안 하고 항복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절에는 왔다 갔다는 그 횟수가 그리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몇 년을 절에 다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자기가 이제 굉장히 어리석게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선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선방에도 참선한다고 우리가 앉아있지만도 아무 경계 없이 마음을 고요히 가지려고 애를 쓰고 앉았는 것이 그것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을 정말 항복받을 수 있고 항복받으면은 항복받는 그 양만큼 말이지 물을 담으면 그러게 물을 담으면 담은 만큼 말이지 자기가 가장 가까운 부모의 형제라든지 도반이라든지 사회 지역에 자기가 닦은 인격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화가동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꽃은 꽃이 피면서 열매가 같이 맺어지잖아요.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대승법에서는 자의 이타락하는 거예요. 자기가 닦은 만큼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절에를 많이 다녔다는 자기 아상이 붙어가지고 있고 아만이 붙어가 있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공부가 없으니까 교만함이 붙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하는 것이 그 자존심 하나를 가지고 그 자존심이 아주 그 몸쓰는 무명심인데 그 무명심을 가지고 상대를 좋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욕계의 살림살이 속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선정을 익힐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선정을 익힌다 하더라도 선정에 또 집착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요한 고구마 맛에 또 빠져가지고 그 한 시간 앉아보니까
그게 좋다 이 말이야. 그 고요하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망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가 망상인 줄 모르고 지가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의이타라는 것이 그 이런 것들은 말이죠. 우리가 결국은 뭐냐. 신신명에도 그랬잖아요.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지도는 무난이요. 유행간택이라. 오로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항복받아야 될 건 뭐냐면은 유행간택이라 이래. 유행간택은 유행간택이라 단막정이라 했거든. 사랑하면은 사랑한 데 너무 집착해가지고 빠져버리고 미워하면은 미워한 데 너무 집착해가지고 빠져. 예를 들자면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말씀을 한다든지 아무리 내하고 좋은 인연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갖다가 뭐라카고 나에게 응? 나쁜 말이지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거라. 그럼 그건 뭐냐면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닦은 밝은 지혜가 없고 밝은 그 업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계에는 선정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럼 그 선정의 욕계를 벗어났느냐? 그 욕계를 벗어났느냐 하는 게 그러면은 뭐 이 욕심 없이 또 뭐 어떻게 삽니까? 그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욕심 없이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거기에 탈속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을 갖다가 마음을 항복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강경에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 뭐냐면은 그래서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홀로 고요히 앉아있는 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앉아야 되냐. 그 다음에는 멸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온갖 위를 나타내야 하는 그것이 올바른 자선이다 했거든요. 멸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본래 공한 것이고 번뇌, 망상, 집착, 욕망, 이런 욕계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번뇌, 망상의 실체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을 갖다가 그걸 멸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멸했다, 이 말이야. 그 번뇌, 망상이 다 멸했으니까 정에 들어갔다고 해서 멸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잔뜩 짊어지고 있고, 그저 항상 자기 허망한 그 자존심 그걸 자꾸 지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래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는 게.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정력을 익히고 선정에 들어가야만이 자기의 기분 가지고 있는 욕계의 업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그게 불태우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 욕계의 성품 가지고는 자기 업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올바른 멸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온갖 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텅 빈 것을 자기가 본 상태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선행을 일으켜서 행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금강경에 이거를 이야기할 때는 오직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라고 그랬거든. 문수보살이라고 내가 말을 할 때는 멸진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욕계의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그런 욕망이나 이런 데 집착된 것들이 다 소멸이 됐을 때 그 문수보살이라고 하는데 왜 문수보살 같냐? 지혜잖아 문수가. 지혜가 있어야 그게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고 그게 없어진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법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공부한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리불이 유마거사들이 얻어맞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인데도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의지라면 듣는 거예요. 유마그사한테. 그리고는 또 뭐냐.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모든 범부의 일을 나타내야 이것이 올바른 자세인데거든. 여기서 도법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닦아서 법의 힘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의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도법에. 그러니까 모든 마음 닦는 법을 잘 닦아서 힘을 얻어서 법의 밝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도인이라고 그러잖아. 이 도인의 위치에서도 말이지 이 사람이 그 도인이라는 아상과 자기 어떤 아망과 자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거기서 오히려 이 사람이 범부의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그러던 음악의사가 사리굴에게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절에 오늘 조실이라 가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성인이다 막 이런 비유를 하면은 내가 조실이고 내가 여기서 도인이고 내가 여기서 최고의 보살의 그 월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고 범부의 일을 나타내야 된다 했거든. 그러면은 나를 보고 누가 내 보고 절에 허드렛 일을 좀 할 일이 생겨서 스님 그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야 조실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래요. 또 누가 스님 그 지금 상자가 어디 가고 없으니까 스님이 좀 그 저 목탁 치고 저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뭔 소리 하노? 내가 어떻게 목탁 치고 기도하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스님 스님으로서 이거 저 뭡니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뭐 이런저런 저 어려운 그 응? 중생의 일도 방편으로 좀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꼭지가 덜 떨어졌다 이 말이야. 아마 쉽게 말해서 사통팔통으로 그냥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예. 그 도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부의 일을 나타내야 한다. 이게 올바른 자선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안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그렇다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아까 여기도 도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범부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소승에서는 말이죠. 자기 하나 고요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한 데 들어가기 위해서 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경계가 없이 모든 마음의 항복 기심도 없이 고요하기만 한 것은 그거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승법은 결국은 이제 대중의 그런 그 뭐라고 그러나 공감을 못 얻은 거야. 대중성이 없다 이 말이야. 사회 모든 사람과 공감성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소승에서는 오직 이딱하면은 비구 종단 비구 그 단체만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유마그사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사부대중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부대중. 그럼 여기서 사부대중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사부대중하면 뭐를 치죠? 비구비구니 우바이우바세 우바이우바세라는 거는 청신사 청신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이라는 것은 마음이 출가가 되고 마음이 자기가 항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마음에 무슨 그 성복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을 잘 항복받고 마음을 잘 자기가 밝히는 것이 그게 이제 진짜 수행이고 그게 정말 출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부대중이라 할 때는 그래서 세속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마음이 안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이 밖에도 머물지 않아야만이 이게 올바른 자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말이죠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 있잖아
이런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또는 어떤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이 밖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경계, 우리가 마음으로 대할 때 이 경계를, 이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경계를 결국은 내가 마음을 항복받은 사람만이 그 경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배수이 높아도 마음의 항복을 못 받은 사람은 그건 금단 침 이불을 깔고 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고통과 괴롭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이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모든 밖에 일어나는 내가 부딪히는 경계에서 그 경계가 본래 그것이 실체가 없고 그것이 다 인연합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그러한 그 경계다. 그러니까 그 경계에 집착하면은 그 경계를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 경계를 가지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경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항복받고 그 경계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잘 아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참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걸 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이 앉아있는 이것도 수행하는 하나의 방편은 방편인데 이 방편 수행을 갖다가 전체고 전부라고 생각 집착하면은 이게 잘못되는 거라. 그러면 뭐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많이 앉았다고 수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곰은 말이요 석 달 동안요 입도 딸싹 안 하고요 잘 앉아 있어요. 내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그렇다고 내가 좌선하는 자체를 갖다가 하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닌 거예요. 한 그 수행에 너무 집착돼가지고 자기가 빠져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좌선도 상당히 좋죠. 그게 좌선 일려, 또 움직이면서도 동정 일려. 동정 일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또는 모든 생명활동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전부 다 잠깐 인연의 화합이 돼가지고 잠깐 지나가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보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지혜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선이라 이 말이요. 그게 마음을 항복받은 거니까. 근본은 그렇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대승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이라 할 때 정은 뭐냐? 정이라는 것은 본래 내 마음속에는 무명 없이 또는 말이지 집착, 애착 그리고 모든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본래 내 마음에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욕망을 갖다가 벗어버린 자기 마음의 결정적인 고요함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고 그걸 정력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구차재정법에 아홉 번에 뭐 우리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정, 멸진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승법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나가는데 선에서는 그거를 조사선으로 와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되느냐면 육조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앞생각이 혹시 모든 현실 세계에서 내가 집착을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내가 또 분별심을 일으켜서 앞생각이 혼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뒷생각이 바로 그거를 갖다가 아 잘못된 거다. 그건 실체가 없는 건데 거기다 매달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육조스님 아주 단순화시키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를 않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이제 조사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시킨다.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아주 심플하다. 심플하게 하는 것이 선이다. 그러니까 심플하다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라는 자체가 본래 그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마음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 이것도 일이 벌어진 거다 말이야.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런 말도 그렇게 선에서 다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요. 예? 자,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이 본래 번뇌 망상이 일어난 것도 내가 견물생심으로 보고서는 법을 몰라 어두워 가지고 견물생심으로 번뇌를 일으킨 거잖아. 그렇죠? 일으키니까 집착과 갈등과 또 자기 자신을 갖다 자기가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 이런 거잖아. 그죠? 이게 이제 욕계의 살림살이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말이지 소승법은 하나하나 이 자기가 일으킨 번뇌를 갖다 항복받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없애야 된다고 막 그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끊어야 되고 없애야 된다고 막 집착하고 그러면은 그게 없어집니까? 그건 본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이래 있으면은 그 물을 갖다가 끊어야 되겠다. 바닷물을 끊으면은 그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 또 흙공을 갖다가 재단을 해가지고 끊어야 되겠다 하면 안 끊어지잖아. 이거를 끊어야 된다고 집착하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게 결국은 자기가 학대하는 일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아주 이걸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지금 사리불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선한다고 앉았으니까 유마그사한테 지금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법과 소승법이 또 그리고 정법을 아는 것과 정법을 모르는 것. 첫 서두에 말했지만도 우리가 토속신앙인 뭐 무당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그게 다, 정법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 정법은 오직 마음을 항복받고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서 해탈하는 게거든요. 유심법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사리불이 모르고 정진을 하고 앉았다고 해가지고 유마그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자선은 참으로 무엇이 자선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유마그사가 정리해 준 거예요. 이게 뭐 정리하는 거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경에서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말이지 제가 선방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인데 제가 이 한국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그 이 뭡니까 모든 선언의 선언장, 뭐 선덕, 레벨에 있는 선언장 스님들하고 내가 그 솔선, 알선 해가지고, 그 선종사자를 내가 그 간 데가 그 있어요. 그래서 달마스님 공부한데부터 해가스님, 그리고 성찬스님, 그리고 도신대사, 그리고 홍인대사, 그리고 육조해능대사, 그리고 칠조 남학해양대사, 그리고 이제 팔조 마조도인, 이렇게까지 이제 선원장 스님들하고 전부 다 이제 그 수행지를 내가 다 이제 돌았는데, 그때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그때에, 마조 도일 스님이 수행하던 곳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기를 이제 간 거라.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큰 돌에다가 마경대라고 딱 붓글로 새겨 써놨더라고. 마경대. 그 마자는 이게 갈마자야. 그리고 거울 경자야. 그러니까 그 갈아서 거울을 만들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크게 바위에다 그렇게 그 바위를 세워가지고 암석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옆에 이제 남학해양대사에 이제 그 또 이제 비석 좀 먹고 그걸 부도도 있고 말이지 이제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면서 아 그 말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구나. 그런데 그 말의 유래가 뭐냐면은요. 남학해양선사가
그 수제자 마조 도일 스님이 계시는데 그 마조 도일 스님이 거기에 앉아서 좌선을 한 거예요. 좌선을 했는데 그 스승이 가만 보니까 저게 말이지 바른 정법으로서 좌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정만 익히가지고 자기 마음만 고요하게 해가지고 한다고 저기 저러고 앉았으니까 저기 언제 말이지 깨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스승되는 남학해양선사가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죠? 남학해양선사가 마조 도일 스님이 앉아 좌선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기화장을 갈았다 이 말이야. 그 고요하게 앉았는데 옆에서 기화장 가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경질 나는 그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제 밝히지 못하고 법력이 없고 정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 그걸 이제 그 업력이 이제 발동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 스님 와 하필이면 여기 와서 그렇게 기화장을 갈고 있습니까? 그 딴 데 가서 하시든지 그 기화장 갈아가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 이 사람아, 이 기화장 이거 갈아가지고 내가 거울 만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조 도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딱하십니다. 기화장 갈아가지고 저 거울 만든다는 사람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라거든. 그러니까 남학 양선사가 자기 제자에게 하는 말이야. 니도 참 어리석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래 도통하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통한다는 건 부처님 당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뜻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저 도일 스님이 확 깨달아버립니다. 그래서 8조가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8조가 된 거예요. 그때 마저 도일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깨닫기 전에 그러면은 스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묻겠다.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소가 멈췄다. 멈췄는데 그러면은 수레를 두드려야 때려야 소가 움직이나 소를 때려야 수레가 움직이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도일 스님이 소를 때려야 수레가 움직이죠 하는 거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절에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나는 여러분들의 비유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에를 많이 다니고 나름대로 뭐 참 이렇게 마음 닦는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정말 참 대단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명예와 배설과 그런 것이 누렸다 하더라도 마음 닦는 공덕만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년 탐업은 일조지니라. 3일 동안 마음 닦은 것은 천년의 보배가 되는 것이지만 100년 동안 탐업 욕계의 살림살이 그 탐업을 일으킨 것은 다 부질없다 이 말이야. 자기 업만 자꾸 치성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 닦는다고 우리가 참 이렇게 절에 다니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모두가 뭐냐면 모두가 전부 다 내 마음을 항복시키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천을 안 하고는 아무리 절에를 많이 다닌다고 하고 아무리 잠자리 날개처럼 이 법복을 이렇게 착 풀다디미질 해가지고 탁 줄 맞춰가 앉아 있는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음 닦는 공덕을 믿질 않느냐 이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음 닦는 공덕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 저번 시간에도 내가 말씀했잖아. 이게 얼마나 크고 좋다는 것을 안 믿는 거야. 왜? 내 나이가 되면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의 공덕을 갖다가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몸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을 바꿔야 되는데 그 몸을 바꾸면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다음 생에 또한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을 받는 것은 내가 금생에 익혀놓은 업보에 따라서 생명 인연을 만나서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이 금생에 내가 이 몸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못 닦았으면은 내가 이 몸을 버리고 그 다음 생에 생명의 인연을 만날 때는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축생의 인연 또는 말이지 긴 몸을 받을지 짧은 몸을 받을지 에? 축생의 여러 축생의 그것이 뱀이 뱀으로 보이고 소가 소로 보이는 것 같으면 지금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육신이 4대가 흩어질 때는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이 4대의 고통에 우리가 웬만큼 닦아도 정신이 매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면은 소가 소로 안 보이고 고양이가 고양이로 안 보이고 뱀이 뱀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업에 맞는 그러한 그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다음 생에 이거 좋은 인연 좋은 공덕하려고 그래서 참 영가법문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많이 닦아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마음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런데 마음 공덕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이 대승경전의 유마경은 이 우리가 참선을 한다 좌선을 한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 닦는 이 법을 바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도 모르고 저 참선을 얼마 했습니다. 또 안그를 얼마 놨습니다. 뭐 옛날 어떤 큰 스님을 성하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큰 스님 나홍조사 저 뭡니까? 저 뭐고 동생은 말이죠. 3대 화상에 드는 나홍조사지만도 그 동생은 생각할 때 응? 오빠가 말이지 나홍조사인데 내가 뭐 공부할 거 뭐 있나? 그래가지고 나홍조사가 그랬잖아요. 진수성찬을 만들어가지고 동생 오락해놔놓고 동생 옆에 앉혀놓고 오빠 혼자서 나홍조사 혼자만이 그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매간에 형제간에 어째 오빠는 그렇게 매정하냐고 한 숟가락 그래 같이 먹자고 소리도 안 하니까 아 나는 내가 배부르면 니도 니 배도 부른 줄 알았지 뭐. 이게 각각등보체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리불이 유마거사의 문병을 못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유마거사의 이런 법문들을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마거사 입에서 또 무슨 법문이 나오고 무엇을 또 질문을 할지 자기는 감당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하느냐? 소승은 자기가 생각지도 아니하는 것을 갖다가 법을 드러내면은 소승은 그거를 대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음에는 누가 나오느냐면은 신통이 아주 제일인 목근년 목련존자가 나옵니다. 근데 목련존자도 뭔가요? 이 10대 제자가 다 나옵니다. 10대 제자가 다 소승 성문 영각법을 닦았기 때문에 대승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10대 제자가 다 유마거사에게 직책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잘못하면 아 10대 제자 대단한 사람들도 이걸 몰랐는데 그러면은 막 이게 참 뭐 어? 우리 저 대승법은 나 저 세속에 사는 거사가도 그 정도 되는데 우리도 뭐 그런 생각하면 더 안 되는 거라 닦아야 되는 거라 자기가 열려야 되고 자기가 그것이 밝아야 되는 것이지 대승법이 그리 좋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승법에 육바라밀을 잘 했네. 육바라밀을 전에 내가 잘 설명을 했잖아. 그 지금 육바라밀 설명하라고 하면 또 모른다 이 말이야. 왜? 그만큼
법에 대한 공부에 대한 공덕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요, 내가 뭘 알아야 되겠는데, 그게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맨날 며칠을 갔다가 사유하고 사유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탁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안 잊어버려요. 내 살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공덕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제 섣달금음날 눈이 땅에 떨어질 때는 임종할 때는 그때는 어떡하겠냐 이 말이야. 어떡하겠냐 이 말이지. 부모가 형제가 또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업을 받아주겠어요. 내 업을 대신해서 받아주고 대신에 해줄 사람이 저승에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나이 많고 젊고 간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닦아야 되고 마음을 밝혀야 되고 마음을 참으로 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